안녕하세요. 히코 사용사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메타볼의 커널 펑션을 이용해서 웨이트를 결정하는 애트리뷰 트랜스퍼 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애트리뷰 트랜스퍼 삽의 컨디션즈 탭의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드를 애트리뷰 트랜스퍼 삽의 첫 번째 입력에 히코 RGB 델타를 두 번째 입력에 연결하면 첫 번째 입력과 두 번째 입력의 모든 포인트 간의 거리를 계산하고, 그걸 기준으로 첫 번째 입력 지오메트리에 제일 가까운 두 번째 입력 지오메트리의 애트리뷰트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그리드의 포인트에 빨강, 녹색, 파랑의 컬러 CD가 형성되죠. 거리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포인트 한 개에서만 애트리뷰트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는 빨간 포인트의 영역에 포함돼서 100이지만 그 옆에 포인트는 녹색 포인트와 조금 더 가까워서 녹색 010이 되기도 해서 색의 경계선 부분은 우둘투둘해집니다. 먼저 알아볼 파라미터는 Distance Threshold인데요. 디폴트 10을 1로 바꿔보면 결과가 이렇게 바뀝니다. 결과로 추측할 수 있듯이 Attribute Transfer가 일어나는 거리를 조절하는 것인데요. 1을 입력하면 두 번째 입력 포인트부터 반경 1m 안에 포인트에만 빨강, 녹색, 파랑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블렌드 위스를 0.5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개의 원의 바깥쪽이 소프트해지죠. 여기서 파라미터 이름에 잠깐 주목해 보시면 블렌드가 들어가죠. 이전 동영상에서 블렌드는 믹스 밥을 통해서 두개 이상의 값을 섞는 역할이었고요. 블렌드 위스는 원래 첫 번째 입력의 지오메트리가 가지고 있는 애트리뷰트와 두 번째 입력의 애트리뷰트를 섞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력의 CD를 제거하고 블렌드할 값이 사라지면 디스턴스 스레스홀드와 블렌드 위스를 더한 만큼의 애트리뷰트 트랜스퍼가 일어나게 되고요. 애트리뷰트 트랜스퍼 범위 바깥쪽은 컬러 디폴트인 111 흰색을 가지게 됩니다. 블렌드 위스를 사용하려면 애트리뷰트 트랜스퍼의 두 입력 값에 모두 같은 이름의 애트리뷰트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아보고 싶은 것은 두 값을 블렌드하기 위해 바이어스라는 것이 존재했죠. 이 바이어스를 컨트롤하는 부분이 커널 펑션입니다. 커널 펑션은 원래 메타볼의 컨셉인데요. 메타볼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주변에 에너지 필드 같은 웨이시 존재하는 포인트예요. 그 중심점에서 웨이시 가장 강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그에 따라서 점점 그 값이 약해지게 되는데, 그렇게 거리에 따라서 웨이트 값이 급하게 떨어지느냐, 완만하게 떨어지느냐처럼 어떤 추세로 떨어져서 공간상에서 어떻게 분포하느냐를 결정하는 게 커널 펑션입니다. 이건 메타볼의 웨이트 값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비주얼라이제이션하는 셋업인데요. 메타볼 웨이트 밥은 포인트의 포지션에서 파일의 입력에 연결된 메타볼들의 웨이트 값을 읽어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볼륨 샘플 밥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죠. 읽어드리는 웨이트 값을 라인의 py를 덧붙이면 라인의 y 값으로 웨이트 값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각각의 커널 펑션의 모델들에서 분포가 달라지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우리가 메타볼을 만들었을 때 뷰포트에 표시되는 스피어는 이 웨이트 값이 어떤 트레스홀드 값 부분에 서페이스가 생성된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SDF 볼륨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가 바뀌는 값인 0 부분에서 서페이스가 생성된 것처럼 보여주는 것과 유사합니다. 다시 애트리뷰 트랜스퍼 삽으로 돌아와서요. 이번에는 맥스 샘플 카운트를 2로 올려보면 빨강, 녹색, 파랑 경계 지역에 노랑, 시안, 마젠타의 영역이 생깁니다. 맥스 샘플 카운트는 두 번째 입력의 포인트 중 거리상 가까운 최대 몇 개의 포인트로부터 애트리뷰트를 가져올지를 설정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노란색 영역은
빨간 포인트에서도 녹색 포인트에서도 비슷한 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양쪽 모두에서 애트리뷰트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빨강, 녹색, 파랑인 부분은 디스턴스 스레스홀드와 블렌드 위스를 더한 값을 넘어서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냥 한 개의 포인트에서만 애트리뷰트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맥스 샘플 카운트를 3으로 설정을 하면 예상하시는 대로 빨강, 녹색, 파랑이 모두 섞인 부분이 흰색으로 나옵니다. 흰색이라기보다는 회색인데요. 포인트를 몇개 선택을 해서 CD 값을 확인해 보면 0.333 비슷한 숫자로 딱 떨어지질 않습니다. 블렌드 위드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디스턴스 스레스홀드에 1.5를 넣고 블렌드 위스에 0을 넣어서 설정을 해봐도 역시 딱 떨어지는 숫자는 나오지 않고요. 이유는 아까 블렌드 위스에 커널 펑션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맥스 샘플 카운트에서도 복수계의 샘플 사이에서 값을 블렌딩할 때 커널 레디우스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커널 레디우스의 아주 큰 숫자, 예를 들어서 1000 같은 숫자를 넣어주면 0.333, 0.333, 0.333을 딱 떨어지는 숫자를 갖게 되고요. 노란색 영역 같은 경우에는 0.5, 0.5가 되어서 샘플된 포인트의 컬러를 모두 더한 값을 샘플된 개수로 나누어서 평균 값을 가지도록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 커널 레디우스를 디스턴스 스레스홀드와 블렌드 위스를 더한 값 1.5로 입력을 하면 세 개의 색깔이 내부에서 겹쳐지는 부분까지 소프트하게 블렌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널 레디우스를 아주 작은 값, 예를 들어서 0.5 같은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맥스 샘플 카운트 1인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니까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맥스 샘플 카운트를 1로 설정하는 것이 더 나은 설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서 메타볼과 밥을 이용해서 애트리뷰트 트랜스퍼 삽을 구현한 걸 보죠.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만드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왜 의미가 없는지에 대한 거는 별도의 영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밥에서 메타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인트 클라우드도 그렇고, 메타볼도 그렇고, 주로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입력을 통해서 밥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루프를 돌려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데, 포인트 클라우드는 많이들 사용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사용하기 편한 포루프를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드들이 제공되는데, 메타볼은 그렇지 않다 보니 while 루프를 이용해야 됩니다. while 루프는 루프를 돌기 전에 몇 바퀴 돌지 정한 다음에 돌기 시작하는 포루프와는 달리 그만 돌라고 할 때까지 돌기 때문에 무한 루프에 걸리기가 쉬워요. 만들 때 주의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애트리뷰트 트랜스퍼랑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커널 펑션인 엘리드트 모델 커널 레디어스 1.5는 메타볼 삽의 레디어스와 커널 펑션의 같은 값을 입력을 해서 맞춰주었고요. 메타볼 삽의 웨이트를 1로 설정했습니다. 맥시멈 샘플 카운트는 편의상 모든 입력된 메타볼에 대해서 루핑이 돌아가는 걸로 하고 입력에다가 3개만 공급함으로 해가지고 맞춰주었고요. 디스턴스 스레스홀드는 메타볼에서 마땅히 구현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뺐습니다. 대신 블렌드 위스를 커널 레디어스와 같도록 1.5로 맞춰주었고요. 레플리케이트 애트리뷰트 트랜스퍼 내부입니다. while 루프를 구성하기 위해서 탭 메뉴에 while 루프로 시작하고요. 이는 block begin if와 block end while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while 루프는 따로 지정해주지 않으면 마냥 루핑이 돌게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루프를 끝낼 부분을 셋업을 해주겠습니다. while begin의 condition 탭에 constant로 integer 0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 constant가 while 루프를 시동 거는 역할을 합니다. while 루프 셋업하실 때는 0으로 설정해서 루프를 일단 꺼놓고
루프를 벗어날 셋업을 한 후에 루프를 돌리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셋업에서는 메타루프 넥스트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그런데 메타루프 넥스트는 혼자서는 작동하지 않고 메타루프 스타트와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메타루프 스타트는 포인트 클라우드 오픈에 해당되는 노드인데 메타볼의 리스트를 핸들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주고 그 핸들은 메타볼의 출석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타루프 넥스트는 그 핸들을 받아서 메타볼을 하나씩 소환하고 만약 메타볼이 있으면 if 블럭을 작동시켜서 메타 임포트 노드가 메타볼의 애트리뷰트 값을 하나씩 읽어드리게 해주고요. 더 이상 부를 메타볼이 없으면 0을 출력해서 end while의 컨디션에 입력되어서 while 루프를 끝내게 됩니다. 메타루프 임포트는 포인트 클라우드 임포트에 해당되는 노드인데 데이터를 읽고 싶은 포지션, 포인트 클라우드에서는 query 포지션이라고 불렀었죠. 그 포지션에서 읽어드릴 애트리뷰트를 지정하면 됩니다. CD로 메타볼에 지정된 컬러를 메타콜론 덴스티로 메타볼의 웨이트를 읽어오고요. 이렇게 매 이터레이션마다 읽어드린 애트리뷰트를 이전 이터레이션까지 누적된 값과 어떻게 합쳐줄 것인가도 아주 중요한데요. 이런 데이터의 누적, accumulation이 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남는 값이 마지막 이터레이션의 값을 오버라이드한 값이 되어버려서 루핑 돌리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데이터 어큐뮬레이션을 위해서는 외부에서 컨스턴트로 로컬 베리어블을 만들어주고요. 이는 누적된 데이터를 담아놓을 그릇이 됩니다. 이를 루핑 안에 while begin에 넣어줄 때 의미 있는 이름 발섬, 웨이섬, 웨이트 맥스라는 이름을 정해주고요. and while에도 같은 이름을 정해주게 되면 한 이터레이션이 끝날 때마다 블럭 and while이 블럭 begin if와 같은 이름의 그릇에 데이터를 담아줍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이터레이션이 돌고 나면 발섬, 웨이섬, 웨이트 맥스에는 누적된 데이터가 담기게 되는 거죠. 블럭 begin if나 블럭 end while을 선택하면 점선으로 잘 설정되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일 이름이 다르거나 해서 점선이 연결되지 않으면 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디버깅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발섬을 웨이섬으로 나누어 줍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수식 아니신가요? 예. weighted average 구할 때 각각의 value 값에 weight 값을 곱하고 그걸 다 더한 값을 weight 값의 총합으로 나누어 구했었죠. 보통 메타볼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발섬을 더 많이 쓰는데요. attribute transfer sub은 특별하게 weight average를 구하고 거기에 weight max를 곱해서 값을 구해냅니다. 결과를 비교하는 법은 첫 번째 입력의 포인트 컬러와 두 번째 입력의 포인트 컬러를 뺀 다음 아주 큰 숫자를 곱하는 셋업인데요. 두 값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때 제가 종종 사용합니다. 이렇게 제르곤의 정리를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애트리뷰트 트랜스퍼 삽의 웨이트 계산법을 알아보았고요. 정확한 계산식은 이전 말씀드린 리버스 엔지니어링 방식으로 알아내질 못해서 사이드 이펙트 개발팀 더글라스와 서포트팀 실비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스페셜 땡스로 남겨두겠습니다. 지난 5개의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 노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대한 서로 연관되어 있는 노드들로 마치 끝말잇기 하는 것처럼 구성해 보려고 했어요. 러프로, 슬러프로, 웨이티드 에버리지로 서로 보이지 않게 이어져 있다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요. 이 방법은 학교 때 영어 단어 공부하면서 동일한 라틴어 접두사나 접미사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묶어서 공부한 적이 있으실 텐데, 그렇게 서로 독립된 것처럼 보이는 단어들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연결되었다고 생각하면 하나하나를 따로 공부하는 것보다 학습 효과가 좋다고 하거든요. 후디니 노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이지만 조금씩 꾸준히, 조금 깊게 노드 공부를 하시면
후디니를 조금 더잘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 방식으로만 하면 지루해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좀 다른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파일 다운로드는 화면 주소의 네이버 히코 카페에서 가능하시고 궁금한 점이나 제안하실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